영화를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장면과 또 지금 영화를 처음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장면이 있지 않은데 그게 끓는 사골에 신씨 부인이 이상택 얼굴을 넣고 네, 아, 그래요? 근데 다 영화를 보신 다거 보시 네, 보셨으니까 보셨으니까 네. 그 장면이 가장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가장 웃었다고 느꼈고 깜짝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. 네. 저 다음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 스포츠조선 이승희 기자고요. 서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영화에서 정말 서영희 배우님이 제대로 하드캐리 하신 게 여실히 느껴지는 영화였는데요. 감정 폭도 되게 변화가 크고, 그 분장부터 몸싸움까지 정말 막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,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장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촬영하면서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너무 수월한 촬영 현장이었고, 그리고 감정선대로, 어떻게 보면, 감정선대로 촬영을 해나갔던 부분도 있었어서, 많이 혼돈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냥,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강함과, 야망. 그냥 그런, 저의 연기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맞나? 자꾸 의심이 드는 그런 저와의 싸움이 조금 힘들었던 거지, 촬영 현장, 뭐, 분장? 이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, 오히려, 분장하는 게 사실은 재밌었어요.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.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. 그런 것들이 저는,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. 영화를 보니까 작년 겨울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영화가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이 반갑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피 묻은 얼굴이 더 낫다. 네. 네, 재밌었어요. 촬영 현장.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씬은 저희가 그냥 다한 거거든요. 약간 뿌듯하다? 누구의 몸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촬영한 게, 보시는 분들도 잘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냥, 너무너무 재밌었던 촬영 현장이었어요. 네, 또 질문 생각하실 동안 체리 배우도 이 박수무당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려면 뭔가 되게 준비나 연습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집에서 이렇게 연습한 비하인드를 예전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었는데, 네,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때 비하인드를 말씀드렸었는데, 제가 집에서 혼자 주문해오는 신을 연습하다가, 실제로 귀신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주문을 외우는 게 편집이 됐더라고요, 감독님. 제가 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워봤는데, 다 편집이 됐네요. 네, 아무튼, 뭐, 그런 것도 연습을 많이 했고, 거울 보면서 뭔가, 무당이란 어떤 느낌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역할이고, 굉장히 해청기란 역할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, 외적인 부분이나, 뭐, 연기, 목소리 톤이나, 표정이나, 뭐, 이런 부분들을 많이,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좀 무당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봤고요.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보고, 좀 무당은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.